에일이 병원에 갈 건데, 그냥 평소에 가던 병원이 아니라 에일이 다리를 이제 좀 살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러 재활 병원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에일이랑 오늘은 좀 장시간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후추야, 나와. 후추 나와. 후추 나와. 후추 나와, 후추 나와. 후추 나와. 후추 나와. 후추 나와. 불쌍한 찐빵 같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아이가 이런 구조적으로 변화가 좀 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발등이 꺾어진다든지. 근데 아이가 마비가 왔을 때 바로 와서 신경만 손상이 돼 있고 정상적인 이런 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리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이 같은 경우는 발등이 계속 꺾여 있는 상태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살릴 수는 잘알 수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일단 요 뒤쪽에 섰을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못 걷더라도 걸었을 때 여기에 좀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는 거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1초라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초를 쓰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올지, 뭐 치료를 해도 전혀 여기서 호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보호자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도 이 장애가 100%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그런 거를 상의해 나갈 거예요. 되게 고양이는 약간 강아지랑 틀려서 저희가 도움을 줬을 때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회복률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에 대해서는 예우가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이 아이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은 다리로 미는데 이 밀면서 엉덩이를 조금이라도 더 든다든지 조금씩 뒤를 드는 게 높아져도 아이가 뱃슬림이 적기 때문에 훨씬 삶의 질은 높아지거든요. 고양이 재활은 강아지도 그렇지만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봐요. 일단은 신경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보통 2주 정도를 봐요. 그 골든타임을. 고양이 같은 경우에 후지마비가 와서 6개월 정도까지 치료를 했는데 좋았다는 저희가 논문이 있어요. 1이라도 중간에 좋아져야 돼요. 치료를 하면서 아이가 1초라도 스탠딩이 쓰는 게 가능했고 발바닥으로 걷지 않아도 아이들은 걷거든요. 요 발등에 또 하나의 발바닥을 만들어요. 처음에 좀 속상하고 있지만 걸을 수만 있다 그러면 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치료 만약에 하면은 간격을 어느 정도로 와서 치료를 받아주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천드려요. 일단 고양이라 이거는 노말빵 같은 건데 이렇게 좀 쉽게 이거는 천으로 된 거랑 제가 뒤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좀 앞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고양이가 움직이면 침이 자꾸 빠져서 앞발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웃긴다. 원래 보통 고양이가 이러지. 아니, 강아지가 이러지. 고양이는 첫 번째 악어에 탄. 아, 진짜 웃긴다. 불편해. 미안해, 미안해. 일단은 요
제가 요 끝에 반응이 있나 좀 볼게요. 네. 신경이 발은 이렇게 꼬부라졌지만 여긴 원래 마치 깨우는 자리예요. 꽉 좀 잡아주세요. 네. 반응은 있네. 사실 침을 이렇게 잘 맞는 애가 없어서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한번 꽉 잡아주세요. 네. 이게 원래 마치 깨우는 자리를 맞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제가 반응 있나 없나만 볼게요. 반응은 여기 있긴 있구나. 보통 푸짐하게 되다면 여기는 발바닥은 반응이 없거든요. 미안해. 어우 착해, 어우 착해. 전기작 줘서 그래요. 엔돌핀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전기작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릎에 들어갈 자리가 아파. 어떡해. 이거 너 기분 좋은 건데 이거?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 뒤에 여기다 침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표정은 편하지 않나요? 눈이 번쩍 생겨요. 애들이 졸아요. 이게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 발바닥 쪽에 반응이 있다는 거는 약간 좋은 소식이긴 한데 반응이 있는 것 치곤 또 다리가 너무 형태가 꼬부라진 게 좀 약간 아무리 여기에 신경이 있다고 그래도 애가 벌써 발이 이렇게 꼬부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피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서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도 하네스 같은 걸로 걷기 운동시키고 하거든요. 얘는 가능하겠는데요. 나오는 시점에 전기작업을 줘서 아이 신경을 재생시킨다든지 그런 거를 해볼 거예요. 우리 그러면 예선 선생님이 크게 해서 아이의 저희 캐리어처럼 좀 네? 걷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뭐 힘이라도 조금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갈까 말까 고민만 했었어요. 병원을 병원비도 되게 비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오늘 병원에 가보니까 뭐 확률이 완전 없는 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뭐 회복을 못하더라도 계속 막 마음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던 거를 딱 시작을 하고 나니까 속이 진짜 후련한 것 같아요. 한 세 번 정도 더 치료를 해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패키지로 끊고 에일이한테 효과가 아예 없다 그러면은 치료를 중단하던가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치료였으니까 에일이도 그냥 평소랑 똑같은 상태고 집에서도 계속 다리 움직여보고 또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저처럼 후지마비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정보는 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가능성이 없더라도. 안녕!